제가 옛날에 그 수행을 하는 거 이렇게 그 흉내를 낼때 있잖아요. 흉내를 내다 보니까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. 뭐 스승이 딱 옆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의문점들이 참 많이 생겼는데 그것을 이렇게 물어볼 사람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이제 들춰본 거거든요. 책을 들춰봐도 이렇게 한문을 번역한 거잖아요. 옛날 우리 선조들이 율곡이라든지 뭐 서화담이라든지 뭐 왕량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거를 번역한 거잖아요. 한문을. 그걸 제가 보는 거 아닙니까? 또 마찬가지로 불교도 그 한문을 번역한 거죠. 또 외국 서적을 서양에 있는 서적을 번역한 거를 또 제가 한국말로 된 거를 보는 거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그좀 세밀한 거 있잖아요. 그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거기서 미묘한 차이가 있고 이랬을 때 정말 답답한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. 그리고 그 의문점들을 그냥 풀지 못하고 그냥 세월이 가는 거죠. 가다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,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오로빈도도 보게 되고, 인도의 그 수행론이 바로 그 요가잖아요. 일종의 요가가 그 수행이에요. 수행. 그런 것도 또 보게 되고, 요가에 대해서 또좀 실습도 한번 해보고 이런 적이 있어요. 그럼 사회가 방황이랄까, 그 수행을 하고 싶은데 그 여건상 안 되는 거.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방황을 했던 거. 정신적인 그 갈증. 그거를 속 시원하게 풀지 못하고 그냥 생활을 해온 거죠.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냥 과정을 겪을 것 같아요. 저와 비슷한 과정. 뭔가를 이렇게 절대자와 만나고는 싶은데, 그 상황이나 여건이 안 돼서 그냥 가슴에 묻어두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. 먹고 살기 위해서. 또 스승도 없으니까. 특별하게 뭐 누구한테 물을 만한 그런 사람도 특별히 없잖아요. 일일이 뭐 산속에 계시는 그 고승을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한두 번이죠. 그냥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그 자화상이죠. 제 모습이. 뭔가 그 절대자와 연결하고는 싶은데 그냥 연결 못하는 거 그런 상황 갈증은 있는 거예요. 근데 갈증을 못 채우는 거. 그래서 아마 현대인들이 좀 고독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제 경험에 비춰봐서. 그러면서 저는 이제 또그 그런 갈증이 있으니까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이책저책뭐 이렇게 보게 된 거죠. 그러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. 근데 지금은 그 산속에 꼭 들어가서 그 수행할 필요는 없다.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. 젊었을 때는 산속에 꼭 들어가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머리가 좀 커졌는지 꼭 들어가서 수행할 필요는 없다. 수행은 장소와는 상관이 없다.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